강아 탄다. 뒤집어. 몇 시차 탄대? 7시. 이제 탔겠네. 아니 뭐 지호 북유럽 이민이라도 갔어? 자기 집 간 거 가지고 뭘 그래? 남의 4시간이면 가잖아. 과속하면 3시간이면 가고. 그게 아니라 지호가 얼마나 힘들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뭘 힘들게 와. 재수도 안 하고 합격해서 바로 올라온 애가. 야, 하버드를 합격해봐라. 집에서 안 보내주면 아무 소용없지. 집에서 왜? 지호 아버지가 남의 교대 아니면 대학 안 보내준다 그랬거든. 서울 가면 돈 든다고. 아, 그랬어? 근데 어떻게 올라왔대? 그게 지호가 좀 도라이거든. 지호가? 에이, 걔가 무슨 천하의 순둥이가. 너 아직 윤주열을 모르는구나. 야, 이 사람 잘난 거지. 지호 아버지의 철학은 확고했어. 판검사 할 거 아니면 여자 직업은 무조건 교사. 근데 지호가 서울대 법대발 성적까지 못 나왔거든. 그래도 지호 꿈은 어릴 때부터 작가였으니까 서울대 국문과를 가겠다 결심했지. 그래서 밥 먹다가 국문과에 국을 겨우 꺼냈는데. 아버지, 저 국문... 아버지는 진짜 국을 엎으셨지. 헐, 근데 어떻게 설득했대? 설득은 무슨. 말했잖냐, 도라이라고. 아무도 모르게 원서 등록 다 하고 입학식 전날. 야반도주를 했어. 1학기 끝날 때까지 지호가 남의 교대 다니는 줄 아셨다? 와, 지호 진짜 좀 도라이네? 난 제가 제일 도라이인 줄 알았거든. 아니야, 수진은 그냥 성격이 더러운 거야. 오. 윤지호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뒤통수를 칠 때가 있지. 지금 아저씨가 화나셔서 오래 못 기다리거든요. 빨리 대답해 주셔야 돼요. 네. 저랑 결혼하실래요? 저 빨리요, 기다리고 계셔서. 네. 그럼 제가 짐부터 빨리 뺄게요. 아저씨가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저기, 그 전에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혹시 저를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짐 가지고 오세요. 들어가 있을게요. 사발면 그릇을 씻어 놓으셨더라고요. 아, 네, 습관이 돼서요.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자기 자리 왔다. 자기 아, 앉아. 자기가 앉아. 아니야, 자기 앉아. 아, 가방 좀. 어. 내 머리 진짜 잘 됐다. 그지? 근데 더워. 더워? 앉으시죠. 아, 먼저 앉으세요. 아닙니다.
나는 지금 집주인과 결혼하러 간다. 제 조건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이견이 있으신지? 주인분 조건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혹시 원하시는 조건이라도? 아시다시피 제가 해오던 일을 그만둬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생활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월세를 조금만 깎아주시면.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5만 원만 깎아주시면 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월 25만 원에 다시 계약하는 걸로. 네, 감사합니다. 무리하시는 건 아닙니까? 결혼이요. 지금 상황으로선 내려가시는 쪽이 더 경제적인 편이 아니신지. 아니에요. 내려가더라도 무슨 일이든 구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매일같이 아빠랑 부딪힐 게 뻔하고, 집세만 안 나간다 뿐이지 상황적으로 서울보다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일자리도 없고. 월세를 능가하는 스트레스 강도군요. 그래도 좀 놀랐습니다.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관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서 세입자로서의 결혼을 선택하신 게 사실은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애정이나 사랑 뭐 이런 게 적어도 2년 동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저한테 지금 필요한 건 저 방이니까요. 나는 오늘 세입자와 결혼하기로 했다. 알고 있다. 남들 같지 않은 남다른 선택이라는 건. 그리고 사실은 살면서 한 번쯤은 해보고 싶었어요. 결혼. 생각보다 상당히. 아, 이번 주 분리수거 하셨어요? 남다른 아내를 만났다. 잘 잤다. 드실래요? 안 그래도 아침밥을 조금 많이 하긴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침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면 됩니다. 네.
맛있다. 밥도 잠도. 이런 꿀 같은 아침이 정말 얼마만인지. 레슬로가 맞았다. 먹고 자는 것도 힘든 마당에 뭔 놈의 연애, 뭔 놈의 사랑. 보증금 500도 없는 내가 결혼 하나로 월세를 5만 원이나 깎다니. 그게 2년치면 얼마야 도대체. 크, 신의 한 수였어, 윤지호. 편하다, 고양이도 나도. 이런 평온한 주말이 얼마만인지. 더 이상 소개팅에 시달리지 않아도, 분리수거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된다. 월세 5만 원 할인으로 이 값진 평온을 되찾다니. 아, 저 계란 하나 썼어요. 이따가 채워놓을게요. 네. 역시 세입자와의 결혼이 답이었다. 아, 지효. 어? 그게 오늘이었나? 아, 알았다. 이따 저녁에 갈게. 에,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응? 부모님이십니까? 아, 네. 결혼식 때문에 오늘 올라오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따가 저녁에 동생 집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저도 오늘 갈까요? 네? 왜요? 결혼을 하려면 인사를 드려야. 아,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되죠, 결혼을 하려면. 네. 사실 제가 어젯밤에 프로세스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아, 그럼. 보시는 사항은 일반적인 결혼, 그러니까 애정을 기반으로 한 결혼일 경우 수행되어야 할 절차들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생략하고 요 부분, 여기까지만 수행하면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 집에 인사를... 제 생각엔 그게 효율적일 것 같은데, 혹시 너무 갑작스러우시면... 아니요, 오늘 가시죠. 네. 네, 매니저님. 아까 13번 테이블 오더 잘못 받았었지? 아, 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 안 하겠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수습 2개월이 어떻게 실수를 안 해. 그냥 실수하면 나한테 알려줘. 그래야 내가 빨리 수습해주지. 네, 매니저님. 3번 테이블에 예약했으니까 세팅하고. 네. 뭐야, 말도 안 하고. 나 진짜 삐진다. 너 때문에 어제 우리 막걸리 5병인데 갔어. 그래서 이렇게 바로 다시 왔잖아. 그래서 그 집에 다시 하우스 메이트로 들어간다고? 하우스 메이트긴 한데 말하자면 좀 길어. 수지랑 셋이 같이 보자, 조만간. 수지한테 말했어? 뭐래? 전화했더니 그냥 됐고 술이나 마시지. 그렇게 먹고도 술이 또 들어간대? 걘 토끼인가 봐. 간을 맨날 어디서 빨아오나 봐. 근데 그건 뭐야? 고기? 한우? 나 어디 좀 가야 돼가지고. 그러고 보니 오늘 차림새가 좀 남다른데? 오, 웬일로 백두메고. 뭐야? 이거 지금 차림새가 딱 어디 인사 가는 각인데? 지우도. 작가님 만나러 가는구나. 그래, 잘 생각했어. 세상에 작가 감독이 걔네밖에 없냐? 그런 놈들 때문에 감독이 네가 아깝지. 호랑, 나 물어볼 게 있는데. 응? 남자가
여자 집에 인사를 갈 때 남자가 어떤 얘기를 해야 어른들이 좋아질까?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거 승낙받으려면. 네가 그런 게 왜 궁금해? 아이, 그게... 대사 써야 되는구나. 새 작가님 테스트하는 거야? 아, 그런 거라면 또 내가 전문이지. 그치. 싶고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사랑이 싫다가도 내 눈앞에 있으면. 일찍 오셨네요. 네. 아무래도 좋다고 사랑하고 싶게 돼. 다 버스 오네요. 가시죠. 아이. 사랑하고 싶게 돼. 그럼 제가 유념해야 할 항목은 그 세 가지 말고는 더 없을까요? 아, 변수가 하나 있긴 한데 남동생이 조금 골 때리는 편이라. 골 때린다 하면 어떤 식의? 아니에요. 그 녀석은 제가 전담마크 할게요. 그냥 저희 아버지만 좀 신경 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세 가지 항목 기억하겠습니다. 만약에요. 그 세 가지 방법이 다 안 통하면 다른 방식을 좀 택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방식일까요? 그게 좀 선호하지 않으시는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친구한테 자문을 좀 구했거든요. 그 친구가 결혼 전문가라. 장인의 마음에 사로잡는 결정적 한마디. 첫 번째,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따님을 싸장 사모님 소리를 듣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따님을 평생 공주님처럼 모시고 사겠습니다. 네 번째, 벽에 똥 칠할 때까지 따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통한다고요? 네, 아마도요. 아니요, 이 사태만은 제가 기필코 막겠습니다. 누나! 이야, 나가 살도만 까리해진 너, 어? 이 못 보던 옷인데, 이거, 어? 아니다, 원래 있던 거. 아닌데, 이것도 못 보던 가방인데. 아, 원래 어? 있던 거라. 아닌데, 다 이거 못 보던 남잔데. 아니, 원래 그 남자친구다. 인사해라. 처음 뵙겠습니다. 남세희라고 합니다. 예, 윤지석입니다. 아, 엄마 아빠 있지? 식사 안 하셨죠?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나쁘진 않은데요. 그렇게 골을 때리시는 것 같진 않은. 엄마! 누나가 남자 데리고 왔다. 발다리 다 다린다. 나가 봐. 뭐라고? 엄마 빨리 와. 빨리 와. 진짜 나 진짜 뺏고 빨리 온다. 그 꽃게 된장 안 좋아하나? 방아 한 거 넣고 팔팔 끓여가. 이게 이 솔솔 못 먹어보는 귀향기인데 이게. 예? 많이 먹으라는 뜻입니다. 아,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간장. 네.
저희 집은 가부장 원탑 체제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집중 공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첫째, 첫 자는 무조건 원샷입니다. 내도 한단 또. 네. 그래, 무슨 일 한다고? 소셜 네트워킹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회사에서 수석 디자이너 및 CTO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 대답은 무조건 단답형으로. 두 마디 이상 길어지면 안 들으세요. IT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IT? 그래, 뭔 IT? 네, 휴대폰 어플을 개발하는 일인데. 어플을? 전자품 만드는 하청회사가? 셋째, 뭔가 설명을 요구할 때는 고유명사를 예로 주세요. 최대한 유명한 걸. 그러니까 요즘 많이들 쓰시는 깨톡 같은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 그 회사가 어디쯤 있는데? 네, 코워킹 스페이스라고 스타트업들이 밀집. 삼성과 LG 사이 건물에 있습니다. 그 완전 노른자 땅 아이가? 그 좋은 데 다니네. 그래. 요즘 막 대기업도 다 단물 빠진기라. 그래, 그 깨톡, 페이스북 이런 거 만드는 게 이게 4차 산업혁명 아이가? 혼자 신나서 계속 말씀을 하신다. 그럼 거의 미션 클리어입니다. 살아 임마, 가만 있어도 저절로 가요. 저절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이야. 예? 저절로 가요. 저절로. 아, 고맙고 밥 드시소. 그 방할로 마이는 거 아이가? 에? 에이. 저 아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요. 헐. 대박. 결혼? 아이. 갑작스러운 건 아는데 서로 나이도 있고 또 뭐 기왕 하는 거 그만 빨리 해버리는 게. 누나니 아베나? 아베? 아니다! 저 그런 거 절대 아니다! 근데 여기서 아베가 왜 나옵니까? 그니까 그 알을 빼 임신했냐고요. 네? 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거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긴 하지만 서로 사적인 영역은 절대 침범하지 않는. 둘이 같이 산다고요. 아, 그럼 언니 그 같이 산다는 언니가 남자친구가? 뭐라고? 같이 살아? 아니 지금 우리 동거한단 말이가? 아빠, 이거 내가 늘 그리 가겠다. 응? 쟤가 빠지게 서울 버려놨더만 어디 못된 짓만 하고 다니노? 좋은데? 나 그만하시고 앉아있어. 가시나니? 불안나! 정신 나갔나? 그만 대가리고 막고 깎아라! 빨리 가놔볼까? 잠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동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 동거? 동거? 네 지금 동거랑 씨발이나? 저는 지금 오해하고 계신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잠시 제 말을 들어주시면. 빗자루 같은 게 어디 꼬박꼬박 입을 놀래 쌀라! 황마스럽까! 따님 손.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 매니저님, 그 쇼파 사기도 전에 질리는 거 아니에요? 질리긴. 나 벌써 이 쇼파에 맞춰서 인테리어 구성도 싹 다 해놨다고. 오늘은 왜 안 오나 했네. 쇼파 다음 주 중에 배달 갈 거예요. 아, 네. 슬기 씨 이거 샀어? 네. 집 원룸이라 그러지 않았어?
집에 쇼파 들어갈 데가 있어? 저 이사를 하게 돼서 저 사실 결혼해요 다음 달에. 뭐? 대박. 진짜 축하해. 아, 잘 됐다. 진짜. 매니저님 죄송해요. 응? 뭐가? 나한테 왜? 매니저님이 이 쇼파 너무 사고 싶어 하셔서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걸로 살려고 했는데요. 오빠가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아 뭐야 이 분위기. 아예 됐어. 어서 딴 거 사면 되지 뭐가 문제야. 언니 나 갈게요. 다들 내일 보자. 가세요. 들어가. 너무 잘 됐다. 어디서 왔지? 어 랑아. 서. 나 좀 데리러 나와. 뭐야? 어딘데 이렇게 시끄러? 어 나 밖이야. 상구형 만났어. 뭐야? 그걸 왜 지금 얘기해? 아니 나는 너 오늘 회식한다길래. 그냥 왔어. 너랑 저녁 먹으려고. 아 진짜? 그럼 조금만 기다릴래요? 30분 있다 나갈게. 배고파 죽겠는데 뭔 30분이야. 아 됐어. 혼자 먹을래. 랑아. 랑. 여친이랑 또 싸웠어. 쟤 요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형한테 말해.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걸 모르겠으니까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죠. 줘봐. 뭘요? 핸드폰. 전문가가 데이터 분석해줄게. 공짜로. 아 됐어요. 우리 랑이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싫은 말고. 자. 데이터 분석 들어갈게. 자, 사랑해 뭐해 매장 쉰다 내일 쭈꾸미 먹자 쭈꾸미 빈속에 뭐 컬라 그 이상하지? 아야 알았어. 아이고 문제 사진이 나왔고. 우리 매장 막내 신혼집 혼수로 그 쇼파 샀어. 마지막 하나 남은 건데. 헐 슬기 득템했네. 축하 축하. 슬기 득템했네 축하 축하. 너 미쳤지? 그게 왜? 너 이 메시지에 어떤 그 메타포가 분석이 안 되는 거지, 레알, 지금. 아니, 자기 사진 보냈길래 이쁘다 그러고 매장 직원 결혼했다길래 축하해줬는데 뭐, 그거 말고 뭐가 더 있어요? 없어서. 자, 보자. 이 사진이 정녕 자기 사진을 보낸 걸까? 어? 그리고 그냥 이게 직원 무슨 축하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보이는 거야? 이 두 개의 공통된 시그널이 분석이 안 되냐고, 이 개발자야. 소파? 아니 무슨 소파 얘기를 이런 식으로 해요? 사고 싶으면 사고 싶다 그러면 되지. 사면 그 너네 집에 둘 데 있어? 그 좁아터진 옥탑방에 그 쇼파를 사잔 말을 여자가 어떻게 꺼내냐고. 아이고 아다 그래서 계속 신혼집 막 쇼파 그런 얘기를 했구나. 기분이다. 형이 너한테 정말 중요한 얘기 해줄게. 잘 들어. 여자들은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걸 직접 자기 입으로 남자에게 얘기하지 않아. 절대.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남자 입으로 듣기를 바라는 거지. 그래서 그 원하는 걸 듣기 위해서 남자에게 계속 말을 해. 그 말을 계속 돌려. 휘몰아치고 번개처럼 돌다가 돌다가 막 귀엽게 또 막 돌려 막 이렇게 돌려 그냥 막. 납득이 가. 그러니까 너 같은 하수들은 맨날 뺑이만 치는 거야. 아, 역시 형님. 연애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라 스킬로 하는 거네요. 뭐 연애는 얼굴로 할 수도 있어. 내가 누구냐? 마 상구. 마성의 상구. 그런 남자야. 마성의 상구? 마상구? 와. 물 좀 드세요. 아, 네.
따님 손... 따님 손에 평생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겠습니다! 물...이군요. 무릎은 괜찮으세요? 저도 무릎 꿇는 사태만은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었는데 아빠가 상 아프면 게임 끝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덕에 아빠 신임을 얻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도대체 그런 관용구는 누가 만들어낸 걸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니. 그게 현실적으로 상용 가능한 일입니까? 다른 후보들도 많았는데... 그나마 고른 겁니다. 그나마 고른 건 맞는데. 미팅 잘했어? 응, 덕분에. 고마워. 지효, 나 너무 속상해. 원석이랑 또 싸웠어. 응? 왜? 몰라, 지친다. 다 때려치고 싶어. 내일 갈게. 밥 먹자. 랑아 자. 내가 미안해. 그동안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진작에 빨리 알아들었어야 됐는데. 뭘? 나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 진짜 다 알았으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동안 속 시원하게 말도 못해. 웃지 마. 일로 와. 몰라, 이 똥복정이야. 마지막 쇼파도 막내가 사갔단 말이야.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봐줄 거야? 어제 인사하러 갈 때 샀던 선물 세트 비용입니다. 반씩 부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그건 그냥 제가 어제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무릎 괜찮으세요? 생각해봤는데 어제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셨던 것 같습니다. 실상 저희 프로세스에서 양가 인사가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지우 씨의 결단으로 깔끔하게 처리됐으니 투자 대비 효용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저도 오늘 집에 말할 생각입니다. 오늘이요? 네. 저희 집도 기본 가부장제 진영이긴 한데 실상 어시스트가 강화된 투탑 체제라. 아, 어머니가... 어씨... 그래서 인사 전에 먼저 어머니 쪽으로 볼을 넘길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셀카 한 번만. 셀카는 왜? 텍스트보다 확실한 이미지 하나가 납득에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아, 네.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옆으로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응? 이러면 버튼을 누를 수가. 아, 이 손으로 하면 되는데. 결혼할 여자분입니다. 점심 안 드세요? 전화 받고요. 안 오는데요? 곧 옵니다. 너무 많이 먹었다. 야, 내가 살다가 너한테 밥을 다 얻어먹는다. 에휴, 스승님인데 제가 사야죠. 투자자도 소개시켜 주셨는데. 와우, 오늘 의상 완전 느낌 있는데? 너 여자친구랑 화해했구나. 뭐, 오늘 사러 갑니다. 잘했다, 잘했어. 아니, 인생 어떻게 그렇게 살 거야, 어?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갖추면서 사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진짜 형 TV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 안 그랬으면 똥멍청이처럼 하나도 모를 뻔했어. 역시 여자 문제는 마블리입니다. 에이, 잠깐만. 나 303호야. 언제 와? 형 여자친구 생겼어요? 담뱃불? 이름이 뭐 이래요? 여친 아니야. 작년에 내가 담뱃불 붙여주다 만난 여잔데 그날 둘이 303호 굿타임 바로 입성했지. 모텔 굿타임? 근데요? 아니 근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생을 까더라고. 내가 기억이 안 난대? 그래서요? 그래서 프로페셔널답게 바로 미끼를 던졌지. 바로 답장이 오겠지. 303호라니? 무슨 말씀이시죠? 그럼 뭐라 그러실 건데요? 이게 지은이 전화번호 아닌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303호라고 저장돼 있길래 지은인 줄 알았어요. 이거 한번 매기는 건가요? 매기는 거지. 303호가 집부인 줄 알아? 선영이, 미자, 숙희 다 303호야. 어서 까불어. 형, 이 여자 진짜 열 좀 받겠는데요? 이제 봐라. 여기까지 빡쳐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 답장을 보낼 거야. 이거 하나 배웠습니다. 가자. 예, 스승님. 메신저 왔었네? 나 303호야. 언제 와? 뭐야, 병신. 야, 말이야. 내가 그렇게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에이스, 퇴근해? 오늘 이 대표랑 한잔하기로 했는데. 아, 그래요? 메신저 온 거 없던데? 방금 연락 왔어. 그러면 1차만 있다가. 전 중요한 약속이라 오늘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중요한 약속? 누굴 만나길래? 데이트.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오늘 화장하고 의상하고 신경을 좀 썼는데? 남친 생겼네. 남친. 다음 분할 시계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봬요. 그래, 알았어. 너무 늦지 말고, 술 먹지 말고, 엄마 걱정하신다. 야, 너 회사에서 이러고 다니는 거 알아? 뭘 사길래 여기까지나 나오려 그래? 차 겁나 막히는구만. 아, 네가 꼭 같이 가줘야 돼. 여기 니네 랑이라는 데잖아. 니네 랑이랑 가면 될 거 왜? 아, 안 돼. 랑이 모르게 사야 된단 말이야. 뭔데 그래? 그런 게 있어.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이 시간에? 나 데리러 왔나? 뭐야? 나한테 연락도 없이 왜 둘이서? 성 어디야? 나 사무실이지. 그래?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나 끝나고 바로 간다고? 그래, 이따 봐. 뭐야? 혹시... 설마...
니네 다 봤어? 솔직히 말해, 은성이 뭐 샀지? 야, 모른 척해. 원석이가 너 놀래켜주려고 준비 엄청 했으니까 이따 집에 와보면 알아. 알았어, 일찍 갈게. 이래서 네가 날 불렀구나? 당연하지. 힘든 걸 나 혼자 어떻게 아냐? 야, 랑이 이거 보면 깜짝 놀래갖고 눈알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안 그래도 눈 큰 애가? 야, 떨어지면 네가 주워서 도로 넣어라. 근데 활부 몇 개월로 했냐? 12개월. 나 진짜 큰 맘 먹고 샀다. 야, 너 진짜 큰 맘 먹었네? 어? 오래 기다렸을 텐데 이 정도는 해야지. 뭔데? 뿅? 누구길래 대화명이 이래? 있어. 차단하게? 차단했어. 재은아, 올 때 오빠 셔츠 좀. 영윤아, 오빠 303호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문자도 확인 안 하네. HK에서 메일 왔더라. 데모데이 최종 보고서. 누군데? 뭐 무슨 대리였는데? 오대리. 아니, 박진호 대리. 박진호. 언니 안녕하세요. 왔어? 그 소파 나갔나 보네. 누가 DP된 거라도 사겠다고 해서 오늘 나갔어. 어쩐데? 이제 딴 데 가도 못 구할 텐데. 괜찮아요. 저도 곧 이사하면 좀 더 큰 게 필요해서. 정말? 매니저님, 이사하세요? 아직 계약 기간 많이 남으셨잖아요. 아니 뭐, 그 전에 이사할 일이 생길 것 같아서. 혹시 매니저님도 결혼하세요? 아직 뭐가 결정난 건 아니고, 근데 뭐 멀지 않을 것 같긴 하네. 진짜요? 잘 됐다. 그럼 제 결혼식 부케 매니저님이 받으세요. 뭐 그래. 지효! 바꾸자! 안 그래도 나 지금 너한테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뭐야? 웬케이크? 원석이가 사오라던데? 뭐 축하할 일 있다고. 너네 원래 무슨 날이야? 원석이가? 아, 심원석 바보 탱구. 무슨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허술하게. 지호, 있지, 나 오늘. 너네 그럼 이제 진짜. 내가 알고 있었던 거 비밀이야? 아, 씨, 놀라는 표정 어색하면 안 되는데. 어때? 안 어색해? 안 어색해. 눈알 튀어나올 것 같아, 야. 잠깐만. 랑아, 나 전화 좀 받고 들어갈게. 알겠어, 빨리 들어와. 네. 이게 뭐야? 우리 랑이가 너무 놀래서 할 말을 잃었구나! 내가 얘기했잖아, 눈알 튀어나온다고. 아,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안 믿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네, 셀카를 여러 번 찍은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친구들한테 말하려고요. 아, 그 여고 때부터 친구분들 말씀이시죠? 네, 좀 마음에 걸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다행히 먼저 결혼을 할 것 같아서요. 잘 됐네요. 근데 저는 좀 너무 갑작스러운 거라 애들이 믿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침에 찍은 커플 셀카를 보내겠습니다. 그걸 한번 이용해 보시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무세요. 뭘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지? 야! 미친 거 아니야? 돌았어? 여기다 소파를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니, 네가 갖고 싶어 했잖아, 소파. 너 없는 자리 만들어가지고 내가 마지막 겨우 하나 남은 거 사왔구만. 아니, 또 뭐가 문제인데? 아, 왜 그러는데, 또? 테트리스 아니야, 지금? 어? 네 눈으로 봐. 밥 먹을 공간이나 있어, 지금? 아, 소파에서 밥 먹을 거냐고! 먹으면 되지, 왜 못 먹어? 내가 너랑 뭔 말을 하냐? 쪽팔려, 진짜, 씨. 너 쪽팔려? 내가 쪽팔려? 야, 양호랑. 진짜 말 그따위로 할래? 야, 하지마. 그따위로 안 하면 네가 말을 알아들어? 서울대 나오면 뭐하냐? 사람 말을 이렇게 못 알아쳐먹는데. 그만해. 뭐? 진짜 말 다 했냐 지금? 그럼 네가 말을 알아쳐먹게 해주든가. 나한테 못 알아쳐먹는다고 지랄마지 말고. 너 지금 나한테 지랄이라 그랬어? 야. 왜? 또 울려고? 그럼 내가 또 빌어야 되냐? 뭐? 아니, 왜 맨날 나만 미안해야 되는데? 어? 아, 왜 맨날 나만 너 맞춰줘야 되는데? 하, 진짜 지겹다, 지겨워. 나가지 마. 나가면 끝이야, 심원석. 네가 쇼파 가지고 싶다 그랬다며. 원석이 저거 할부로 어렵게 샀나 보던데. 너네 아까 주얼리 샵엔 왜 간 거야? 응? 거기 내 시계줄 갈러. 야, 원석이가 내 시계줄도 자기 돈으로 갈아줬어. 쇼파 같이 옮겨줘서 고맙다고. 원석이 같은 애가 어딨어. 걔가 평소에 좀 잘하냐? 프로포즈. 오늘은 네가 좀 심했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우리 돈 있는 앞에서. 야, 걔가 그거 산다고 매장을 몇 군데나 돌아다녔는데. 프로포즈 받는 건 줄 알았다고! 누가 진짜 쇼파 사달랬냐고. 쇼파 놓을 수 있는 집에 가고 싶다 그랬지. 많이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길래. 나는 오늘 프로포즈 받는 것을 알았다고. 아. 호랑이 꿈은 17살 때부터 한결같았다. 자그마치 7년이야. 이제 우리 매장 막내도 결혼하는데 나는 언제까지 나이 서른에 연애만 해야 되는 거냐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것. 내 나팔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 자궁도 이제 늙는다고. 아, 못 들어주겠네 진짜. 야, 울지 마. 그만해. 결혼 그게 뭐라고 진짜. 뭐? 결혼? 그게? 그래, 너같이 잘난 맛에 세상 혼자 다 사는 너 같은 여잔 결혼 같은 거 우습겠지. 근데 나같이 쥐뿔도 없는 여는 결혼이 달아서 그런다. 인생의 목표다 왜!
그런 말이 아니잖아, 내 말은. 네 인생이 나팔관이야? 네 아이덴티티가 고작 자궁이야? 왜 네 자존감을 결혼이랑 맞바꾸냐고? 나 같은 건 자존감도 자궁에 붙어있어서 그렇다, 왜? 야, 양호랑, 너 꼬지 마. 왜 계속 말을 꼬아들어? 잘난 척 좀 하지 마! 재수없으니까! 미친년, 저거 또 지랄병 도전해. 아휴, 진짜. 야, 어디 가? 나 더는 여기 못 있겠다. 먼저 갈게. 야, 야, 수지야. 수지야! 야, 수지야! 아, 진짜. 잠깐만. 수지야. 지호. 내가 오늘 어땠는 줄 알아? 나 오늘 모처럼 제 시간에 퇴근한 날인데 그놈의 쇼파 산다고 지 남친 따라다니고 지방 청소까지 했어. 근데 내가 저한테 재수없다는 얘기까지 들어야겠어? 알아. 양해가 오늘 잘못했어. 그러니까 얼굴 보고 화내고 싸우고 그러고 풀고 가. 너까지 오늘 이렇게 가버리면 랑이 쟤 너무 외롭잖아, 오늘. 외로운 것도 시간이 있어야 하는 거야. 잘 시간도 없이 피곤한 친구한테 어? 지 짜증을 기어코 푸는 게 그게 섭섭하다고 난. 지호 잠깐만. 어, 봐도. 네, 대표님. 아, 정말요? 저 찾으셨어요? 고등학교 때 수지의 꿈은 사장님이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꼭 사장이 될 거라고 했다. 아니요, 제가 대표님보다 중요한 일을 얻겠어요. 항상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었던 멋진 아이. 그게 수지였다. 네네, 곧 뵐게요. 네. 나 회사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밤에? 몇 밤이 어딨냐, 월급쟁이가. 중요한 클라이언트인데 술자리 빠지면 뒤끝 엄청. 사장님이 되고 싶었던 수지는 사장님들이 부르면 달려가야 하는 회사원이 되었고, 결혼이 유일한 꿈이었던 호랑은 연애 5년에 동거만 2년째. 그리고 나는 서울에서 살기 위해 집주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이야기는 잘 되셨습니까? 친구분들이 납득하시던가요? 아니요. 못했어요. 일이 좀 있어서. 저기 혹시 친구분들은 뭐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다들 무슨 일 하시면서 어떻게들 사시는지. 뭐 회사 다니거나 결혼했거나 사업하거나 그렇게들 살죠, 남들처럼. 그렇죠, 남들처럼. 아니 문득 저희가 지금 어디쯤 서 있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들 달려가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꿈에 가까워지는 건지 아니면 멀어지는 건지 감이 잘 안 와서. 그래서 먼저 가본 사람들은 어떻게들 사나 궁금해져서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런 거라면 더더욱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는 안 되죠.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미 모든 게 포화나 고갈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나아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도 새롭게 세워야겠죠. 가령 예를 들자면 결혼 같은 거요? 네. 세상이 나아질 리가 없으니 당연히 내 인생도 더 나아질 리가 없다. 더 나은 내일이 아니라 최악의 내일을 피하기 위해 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럼 아, 저 잠깐 제가 저희 결혼 생활에 대한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결혼의 제1기준은 효율성과 경제성이 아닐까 싶어서요.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타 비용이 드는 일은 좀 되도록 생략했으면 하는데요. 뭐 결혼식이라던가 그런 건 당연히... 당연히 생략입니다. 저희 결혼에 관한 모든 절차와 지출은 딱 상견례까지만. 네, 꼭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드시. 예전처럼 사랑해서 결혼하는 건 금수저들이나 하는 의식이다. 이제 우리는 저희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네, 그랬던 것 같네요. 그저 평범하게 먹고 살기 위해 뭐라도 해야 한다. 제가 동성애자다에 배팅하셨던 분들, 이성애자다, 무성애자다, 저 결혼합니다. 언제부터 사귄 건데?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 이상을 요구받는 건 사실 좀 많이 불편합니다. 헤어진 마당에 말해 뭐해 입만 아프게 라고 전해주세요. 디피됐던 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거였는데요.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선생님 이거 엄마 사람한테 넘어간 거 아니야? 제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꼭 가야 합니다. 아주 짧고 흔한 결혼식으로.